오늘 시장도 대비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어떤 섹터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음식료 섹터인데요. 사실 최근에 음식료 섹터가 지수 대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같이 그렇게 반등이 예상되는 장에서는 좀 약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현황 및 뭐 특징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체 코스피가 19.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지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지수 흐름은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이 경기 방어적인 그런 업종으로 좀 평가되면서 지금 진행되었던 약세장의 투자 대안으로 좀 선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업황 자체는 뭐 연초부터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곡물가가 크게 상승했고 또한 원화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어떤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거래 두기가 좀 제한이 점점 풀리면서 외식 활성화로 인해서 음료라든지 주류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영업 실적이 지금 크게 개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속적으로 곡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도 동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과거 대비로는 음식료 인상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그런 어떤 저항이 적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원가 인상이 가격 전가로 쉽게 잘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한정 소비자가 이런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 인상 역시도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경기가 더 침체되는 상황으로 좀 가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 성격인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또 오히려 좀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전체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식료 업종 전부 모든 종목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업종 내에서도 필수 소비재료를 취급하는 종목 중에서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주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있어서 마진율 회복이 좀 가시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음식료 관련 주였습니다. 사실 뭐 곡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연일 끊기지 않고 있고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황이어서요. 포트에 하나 정도는 이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CJ 프레시웨이는 뭐 1988년 설립된 식자재 유통 그리고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식자재 유통이 전체 매출의 한 77%, 그리고 단체 급식이 한 20%, 기타 지금 밀키트 등이 3%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주력 사업 부분인 식자재 유통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로 인해 좀 마진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일단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볼 것 같으면 CJ 프레시웨이의 경우에는 일단 유통 채널이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의 경제 그리고 영업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한 최근 그 경쟁사들이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투자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좀 치고 나갔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경영 확대가 좀 구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팬데믹 이전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한 1.9%였는데 작년에는 2.4%로 크게 증가했고요. 올해 역시도 한 3.5%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그 적자인 단체 급식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회복세가 좀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규모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제조 능력과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능력이 있는 CJ 프레시웨이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특히 또 경기가 불황으로 갈수록 단체 급식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빠른 실적 회복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 측면에서도 그 사실 디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부분 같은 그런 비수익 사업 부분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익률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가와 환율 상승에 관련해서 원가 부담에 대해서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90% 가까이를 즉 국내 매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좀 덜하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1분기가 지금 10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2분기 역시 지금 39.8% 증가한 2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전체로는 한 52.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PER 보면 9.4배로 일단 저평가고요. 또한 양호한 기간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일단 고물가 시대에 좀 투자 대안으로서 대안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CJ 프레시웨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리오프닝 쪽에 투자 포인트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6,5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